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경기 회복에 나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돌아서는 구간에서 중국은 작년 6월부터 디레버리징을 해왔어요. 되게 재밌는 변화지 않으세요? 나머지 국가들은 미친 듯이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의 회복을 갖는데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경기의 하방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갔죠. 통화정책과 실물경기 모두가 디커플링 된 거죠.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게스트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프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프로님 사랑에 한 10배쯤 사랑하는 게스트를 오늘 모셔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네, 여의도 석중이 형. 아, 네. 섭섭합니다 저는. 아, 네. 예. 이분 안 나오시는 바람에 장이 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4년을 이렇게 노력해도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한 10번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 인기는 따라갈 수가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안티를 만드시려고 네. 일부러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한이 박석중 TV를 만들기 전에 네. 우리는 빨리 뜨거워. 엑시트를 해야 돼. 자,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빛나는 별 우리 박석중 네. 파트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번 좀 가볼까요? 오늘은 네. 나오면서 저도 좀 긴장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것들인데 네. 오늘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개별 자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고서 제목을 네. 바이 차이나라는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바이 차이나예요? 네. 그 바이가 BUI 바이입니까? 아니면 바이바이 할 때 바이입니까? BUI. BUI. BUI 바이.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중국이 싸니 이제 중국이 투자의 매력이 높아 보이니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는 아닙니다. 네. 그럼 무슨 의미지? 라고 네. 보면 중국을 사는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A부터 Z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을 사 말어보다 방향성의 관점에서 오늘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뭐 준비해봤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살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할까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전략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는 썩 좋지 않은 감정도 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투자로 어차피 외국 해외 투자를 하는 건데 뭐 미국 시장 간 분들은 대체로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크게 성공을 안 했더라도 뭐 어쨌든 뭐 마이너스는 안 받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중국은 아 좋을 것 같았는데 많이 좀 힘든 분 저를 포함해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 괜히 갔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아시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네. 중국은 나쁜 나라 이렇게 설명해봐야 뭐 그게 뭐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그렇긴 하죠. 나쁘든 네. 투자를 하려면 내 평생 대대로 아들 손자 증손자 다 중국 주식은 안 할 거니까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긴 할 거면 알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하겠죠. 어떤 차원이든. 네. 사실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가 뚜렷한 이분법적인 시각이에요. 첫 번째는 중국은 안 돼. 그렇죠. 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공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아직도.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과거 신흥국들이 이러한 위기를 반복했었고 네. G2의 분쟁에서 중국은 필패할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념적인 논쟁이 여기에 네, 섞여 있는 것들이죠. 그 이야기가 틀렸냐? 단호하게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의 긍존론자들도 많으세요. 긍존론자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고성장이 갖는 섹시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신흥국 사례에서 큰 장세를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네.
그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그 두 가지 의견 모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둘 다 틀리다? 네.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그 관점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한국에게 중국은 남다른 의미의 시장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그려봤는데 첫 번째가 한국은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5분의 1이 중국이에요. 문화적인 인접성과 지리적인 인접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걸 경제적으로는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국가고 이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큰 괴리 상등의 관계인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이 프로 두 프로님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렇게 밀접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GDP 성장률보다 두 배가 높은 성장이 중국 자본시장의 볼륨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기관에서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해서 돈을 번 기업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실물가, 인형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의 세 가지 시각이 저는 상호간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같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돈밖에 모르는 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고객의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은 조금 다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요. 네. 수출 뭐 최대 수출국이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는 나라임엔 분명하지만 방금 보여주셨던 그래프에서 금융투자 비율이 현저히 나는 이유는 낮은 이유는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융투자를 하기에 썩 좋은 제도도 아니고 뭐 할랬더니 뭐 불편한 점도 너무 많고 뭐 이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라는 게 그래요?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극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애널리스트를 그래도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요. 여기가 균형점이면 이만큼 가 있는 사람을 균형점의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극적인 이야기들이나 기존의 생각들을 깨부시려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랜 저의 경험과 저희 신한금투 해외주식 리서치에 노고 고민들이 갖춰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중국은 대표적인 신흥국의 대표 플레이어죠. 예. 네,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신흥국의 투자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신흥국의 투자를 하는 대한민국의 시각은 첫 번째 신흥국의 매력은 성장률이에요. 그렇겠죠. 네. 선진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근데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아예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선진과 신흥의 경제 성장률, 기업 매출, 기업의 이익, 주가, PR, 배당 성향을 비교한 거예요. 성장률은 주가의 높이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의 관점에서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은 필히 재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익에 대한 질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죠. 배당 성향도 월등히 떨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 패턴은 선진국은 종목, 신흥국은 지수 펀드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진국은 지수에 투자하고 신흥국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건 대부분 종목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이나 펀드, 특히 중국의 국영재 중심의 상해종합지수나 CSI 300을 벤치마크하는 지수가 90% 이상일걸요. 네. 그리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을 보여야 되는데 누구나가 좋아 보일 때 높은 성장을 하는 성장의 상승 사이클에서 주식을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중국에 대한 투자 한국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게 해외 투자를 시작했던 게 아마 중국이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펀드에서 우리의
뭐가 있죠? 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상해종합지수 5천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상해종합지수는 6천을 가고 3분의 1 토막이 나서 2천으로 마무리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전략을 어떻게 바꿔볼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건 중국의 성장의 높이와 무게예요. 노란색 선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기여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색 선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IMF 전망치까지를 제가 한 2, 3년을 더 붙여왔는데 네.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의 3분의 1 이상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 주식은 성장을 쫓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무시해버리면 세계 성장의 3분의 1에 눈을 감고 주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좀 더 드라이한 시각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결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선진국은 지수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장기적인 인덱스 투자가 답이 아니라 고성장의 관점에 투자를 접목하는 방법이라면 중국은 인덱스가 아니라 섹터와 테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알기 쉽게 투자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 우리의 경험치를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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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회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네. 80년대부터 이제 지난 40년간의 한국의 코스피 역사를 그려놓은 건데 괜찮네. 저렇게 보니까 네. 코스피가 100에서 1000을 가는데 10년이 조금 넘게 걸렸고요. 예. 1000포인트를 찍고 2000포인트를 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8.6년 20년이 걸렸어요. 아이고. 근데 저의 체중도 저렇게 늘어났습니까? 네. 네. 그럼 코스피와 함께 네. 아 갑자기 이게 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려 그랬는데 공감을 하는 바람에 저도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을 행보했던 그 20년은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때가 88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우리나라의 고성장 시기죠. 제가 왜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의 인덱스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6년, 20년을 지수에 투자해서 두 배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건 현명한 투자자인가요? 잘못된 투자자죠. 고성장을 하는 국가에는 인덱스가 아니라 종목을 선택해야죠. 똑같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지수가 100% 오를 때 삼성전자는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2820% 올랐습니다. 포스코도 160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잘된 종목들만 찍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높은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프로치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인덱스를 사서 주식을 먹어야 되는 장은 아직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선진국 돼야 되니까 그건? 네. 지금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어프로치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대상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네. 미국 종목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여러 저널리스트들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인 시각, 대안대로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한 인덱스 리서치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향하는 나라에서 보면 사실 창피할 정도의 수준인 거죠. 저는 그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장의 높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어떤 의미냐? 이 차트만큼 설명 잘할 수 있는 차트가 있을까 싶어요. 본디 한국, 미국 이런 선진국들은 3% 성장에 만족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성장주는 GDP 성장률의 두세 배 정도를 나오면 예. 꽤 근사한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죠. 근데 이 3%를 가정을 해서 놓고 보면 3배라고 가정해서 산업의 성장률 10%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아쉽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GICS 긱스라는 산업 분류 기준에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산업은 세네 가지 정도 산업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성장률이죠. 중국은 네. 5에서 8% 성장을 지난 몇 년 동안 구가해 왔는데 중국에서의 10% 성장은 섹시한 성장이 아닌 거예요.
중국은 GDP 성장률의 3, 4배 이상, 15에서 20% 이상의 성장을 해야 그 나라에서의 성장 산업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익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저도 존재합니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제가 남색을 그려놓은 게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거나 전망하는 산업들이죠. 성장에 대한 볼륨의 크기가 다른 것들이죠. 여기에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는 좀 더 다른 접근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랑 봐주시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시각 조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도 중국을 긍정적으로 봐. 하지만 나는 중국을 언제 살 거냐면 중국이 한국의 IMF 같은 위기를 겪고 나면 그때 전 재산을 몰빵해서 중국을 투자해서 인생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명언을 하나 드리면 저는 빠지면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빠져서 사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냐, 못 사서 아쉬웠던 적이 많냐. 후자가 절대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싼 종목을 따라가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량한 자산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은 앞으로 크고 작은 리스크들을 반복해 나갈 겁니다. 근데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관심이 있으시면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30분 이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갈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날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위험 자산의 비중, 특히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 중국이 만약에 그런 IMF 비슷한 위기가 오면 우리는 박살난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험의 관리를 하는 방법이 중국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에 대한 비중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너무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부터 시작돼요. 네. 상해 종합지수를 아주 장기간의 긴 시계열에서 그려봤고 추세선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 관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고점 매수 전략을 유지해왔죠. 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을 파는 의견들이 섹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은 과거 큰 위기를 겪고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추세선의 하락을 터치했던 구간에서 보시는 차트처럼 아주 강한 장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번 장세가 중국의 새로운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마켓이 좋을 거라는 게 아니라 변화된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선진국의 유동성 랠리, 기술 혁신을 가져가는 모든 산업들의 랠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네. 중국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바이 차이나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투자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장기 투자 대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나 경제의 비중을 봐서 중국을 얼만큼 채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언젠간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맞냐. 저는 그러한 전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예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항상 제시해 드리는데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랑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아래 위를 다 포함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현 혹은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을 같이 본 게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건데 그게 샤프죠. 네. 근데 그게 제가 큰 차트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건데 그걸 같이 고려한 자산으로서의 중국의 의미는 나머지 국가 대비해서 형편없어요. 그리고 큰 그림의 차트는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은 글로벌 미국, 한국, 리츠보다도 못한 시장이었죠. 그리고 가장 기초화되는 무위험 리스크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중국의 장기 투자의 매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도 반성문 써야죠.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게 중국의 잘못된 투자 전략을 강요해왔죠. 장기 투자로 인덱스를 사는 전략이요. 그러면 이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건데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은 두 가지 거래소가 있습니다. 상해와 심천이 있고 네. 세컨과 메인보드들이 있는데 좋았던 해의 음영을 저희가 그려본 거예요. 중국은 매년 마켓의 컬러를 바꿔왔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컬러들에서 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신흥국의 고성장의 매력도 크지 않은 국가죠.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상해종합지수가 박스피 같은 개념에서 박스권이다라고 네. 놓고 보면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그렸거든요. 위에 차트의 남색선이 상해종합지수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저런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아래가 뭐냐면 52주 신고가 기업들 순이에요. 몇백 개씩 나오죠. 박스권 장세도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서 주시장의 추세 변화가 크고 우리가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 홍콩 상장 중국 테크 기업들의 큰 상처를 얻었지만 중국의 차이넥스트는 글로벌에서도 예. 뭐 2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을 인덱스가 기록한 마켓이었다는 거죠. 박스권 장세에서 본다면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이 맞겠네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되는 마켓임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지? 라고 보면 이 차트예요. 2006년부터 중국이 경제 구도와 정책의 구도에 변해서 주도주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근데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금융개혁이 시작됐을 때 수익률은 1400%죠. 그리고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200% 상승한 인덱스가 질비하죠. 종목 업종이죠. 그럼 여기 안에 편입된 재장주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야, 그런 로직이면 대한민국의 정책 수혜주들을 사는 게 맞지 않아?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이야기. 수소든 뭐. 네, 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달라요. 한국의 추세를 결정하는 주도주들은 G2의 변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책의 수혜주들은 대부분 테마로 끝나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네. 그리고 글로벌 패러다임. 제가 3프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석중이 생각하는 메가트렌드의 정의는 뭐냐면 바이든과 시진핑이 같이 육성하는 산업을 저는 메가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가트렌드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찾으면 안 나오죠. 물론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국은 밸류체인이 수직계열화를 꿈꾸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자랑하는 나라고 네. 가장 큰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의 구도를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큰 성장이 나오는 관점의 변화인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주 다이나믹한 전략으로 월간으로 주도주를 쫓는 그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성장 구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힌트,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점에서 이 시진핑 3기의 새로운 이야기들 지금 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차트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라는 건데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들인데 중국은 한국과 다른 정책 구도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와 당의 의미가 다르죠. 중국은 일당 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그 노선을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산당 회의가 끝나고 11월, 12월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모여서 각종 공작회의와 지방정부 양해를 하고 3월 전인대인 국회급에서 아 이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어나운스를 하는 개념이죠. 뭐 질이나 발이나 어떤 논의를 하기보다는 예. 이제 그 관점의 변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5개년 기획인 것들인데 이 5개년 기획에 투자가 가장 많이 집행될 것 같은 2개년과 시진핑의 새로운 3기 정부와 개혁이 네. 시작되는 구간에서 G2의 분쟁에서 중국의 성장의 변화를 꾀하는 게 이번 14초 5개년 기획이에요. 근데 그 기획을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참여자가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성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성과가 안 나와도 그 과정에서는 아주 큰 성장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져서 관련 수혜 업종들이 나올 테니까요. 예. 그럼 쌍순환 전략이라는 거 이제 뭐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럼 이 쌍순환 전략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최대한 쉽고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중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면 그 수요를 기반으로 내수를 움직이는 형식이었죠. 네.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2024년? 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내수시장을 넘을 것 같거든요. 이미 구매력 기준에서는 내수 총액 기준에서도 미국을 넘은 지가 오랜데 강력한 내부 경제를 기반으로 외수를 안정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G2의 분쟁에서 미국과 개를 같이 하는 국가와 중국과 개를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있죠. 근데 정프로님 제가 올해 작년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신흥국에서 네. 미국의 개를 같이 하는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증시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중국이 차이나를 패싱하는 가장 큰 기회비용을 가져가는 건 중국의 어떤 정부의 징벌적인 제재가 아니라 중국의 수요에서 아웃되는 기회비용인 거예요. 아마 중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유럽을 약간 그레이존으로 놓고 미국과의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건 그 관점의 변화이고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그 쌍순환 전략의 큰 기조의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수를 확대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렇죠. 미국의 분쟁을 기반으로 기술을 자립해야 될 거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해야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일곱 가지 투자에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수와 기술과 그리고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칙이 경상수지죠. 수출로 중국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경상수지는 2008년 대비해서 거의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죠. 이제 중국은 수출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출이 저렇게 호황인데도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10조 달러의 내수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경상수지는 왜 저 모양이 됐어요, 중국은? 이제 중국은 수출 수입의 관점의 변화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고 중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국가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성장의 구도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수출의 영향력은 마이너스 증가율로 간 게 아닌데 나머지 경제의 증가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체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국을 좀 이상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을 인당 소득 12,000불 정도의 나라로 보는 거죠. 네. 아니에요. 중국은 상해 심천, 뭐 자원이 많은 내몽구 뭐 이런 데는 2~3만 불의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2~3만 불, 뭐 3만 불이 넘는 이런 도시에서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기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내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인당 소득이 3만이면 그쵸? 가구가 4인이면 뭐 거의 뭐 1억 5천 정도 네. 수준인 건데 예. 여기에서 어떻게 내수를 늘리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늘리냐? 네.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중국의 내수를 육성하는 전략은 20페이지 우측인데 전 두 가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은 두 가지 인구가 있어요. 농민과 도시인들이 있죠. 네. 이 농민들은 인당 소득이 5,000불이 안 돼요. 이건 뭐죠? 잠재 소비 인구와 잉여 생산 인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에 참여하고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오게 되면 인구 증가 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잠재 성장에서 보는 노동의 그림은 늘어날 수 있는 가치의 변화죠. 근데 전 이게 되게 괜찮은 투자 전략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종목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서비스 소비도 이미 중국은 상당 부분 내수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큰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이 내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나오냐는 거죠.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중국이 경기의 바닥을 찍고 뭘 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보면, 수출에서 내수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통화의 확장이 늘어나야 내수가 늘어나는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수를 육성하는 전략이 과거처럼 기차 하향 정책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보조금 주는 것들. 뭐 가전제품 뭐 보조금. 네, 가전제품 보조금. 그런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번 그냥 들어보실 만한 이유인데 자동차랑 가전을 중국이 왜 보조금을 줘서 팔게 했을까요? 중국의 가전업체, 자동차 업체도 사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성도 있겠지만 소비 유발 개수가 되게 높은 산업들이에요. 네. 그러겠죠.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걸 내구재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네. 내구재 소비재의 특징은 교체 주기가 5년에서 길적구나. 10년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연초에 2차 전지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2년 동안 미래 소비를 다 땡겨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벽이. 소비가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큰 고성장을 하는 구간에선 기업은 캐펙스,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려야죠. 그럼 가동률이 어떻게 되죠? 이런 문제가 느낌. 생기는 것들이죠. 인위적인 소비 부양 정책은 인당소득 만불 이하의 구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주력 소비 계층은 2, 3만 불이 되는 중국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물론 안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네. 중국이 육성하고 싶은 전기차들이나, 제가 2차 전지를 왜 지금 단기적으로 불편하게 보고 있냐면 결국은 전기차의 내년에 가장 큰 성장도 중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저렇게 목을 메고 투자를 하는 거고, 광고를 해나가고 중국 정부의 비위를 맞춰나가는 것들인데, 중국이 내년에 보조금이 확 깎이죠. 그러면 다 연말에 그 소비를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전기차 데이터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럼 내년 올해 초는 어떨까요? 데이터가 좋기가 만무하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예. 강한 수요가 있지 않으면 모를까. 저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냥 서비스나 내수를 어느 정도 육성하는 건 자기들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넓혀주는 그 정도 관점의 변화인 거죠.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자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차트 하나를 보면 중국은 일당 체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같은 정당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기존 정부가 썼던 정책들에서 상당 부분의 변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언론만 그렇게 쓰죠. 중국은 네. 정확한 표현은 지도부 교대죠.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데, 2009년부터 10대 신성장 산업이라는 게 제조 2025 7대 신흥산업에서 2021년부터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완벽한 이분화가 네.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 좋았던 수요에 대비해서 가장 안 좋았던 주가가 어디였냐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이었어요. 예, 예. 아, 여기에서 많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과거와 같이 중국에 출장을 가서 로컬 애널리스트랑 이야기를 하고 기업 탐방을 못 가요.
갔다고 나면 격리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전화 정도 하는 게 다인 건데 저는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데이터는 플랫폼은 일당 체제의 중국의 정책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네. 혹은 영속시킬 수 있는 수단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그래서 중국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의 변화를 가져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진핑 1, 2기 때들 활용했던 정책들을 보면 반부패 정책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소비재들 작살났거든요. 그리고 반부패 정책 이후에 중국은 소비에 강한 리바운드가 진행됐습니다. 정권의 집중과 그리고 성장의 전략을 바꾸기 이전에 정책의 슬로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공동부유 이후에 중국을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중국의 AI라는 산업이 올해 내년 정말 섹시한 투자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큰 성장을 하는 AI 기업들 중에서 지금 중국만큼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뒷부분에서 종목 이야기도 자세히 드리겠지만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고 중국의 정책들은 지난 주가를 결정해왔다라는 것들이죠.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전기차와 관련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범위를 좀 넓혀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뭐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죠. 중국이 탄소 중립 행보에 대한 가속화를 사실 올해를 전환점으로 두고 있고 4조 위안의 부양 정책 생각하세요. 예. 기억나시죠? 근데 중국이 지금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매년 2.5에서 3조 위안 정도의 재정 지출이나 기업의 투자나 비용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아직도 중국의 녹색 성장 관련한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정책 관련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 한번 관심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의 편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이면 주식시장 주로?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보면 중국이 산업을 육성시키는 차이나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자기가 육성하고 싶은 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비슷한 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 설비를 거의 공짜로 투자할 수 있는데? 하면서 투자가 막 몰리는 거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투자가 몰리면 네.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과열이 만들어집니다. 과열이 만들어지면 중국은 임의적으로 뭘 하죠? 옷과 석과 명과 암을 강제적으로 가려내버리는 구조정책을 예, 진행하게 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광활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술을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 세 번째 전략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다는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우나 중국 로컬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로컬의 특허법만 쓰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광활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들을 들어와서 인수합병을 해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죠. 네. 그게 차이나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안티가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을 드리는 게 애널리스트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드리는데 네.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잘한다는 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거예요? 기술 산업이요. 반도체. 그렇죠. 썩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좀 낫지 않나요? 기술적으로. 좋지 그냥 우리가. 그렇죠. 이게 기술에 대한 우위는 분명히 있겠죠. 마켓에 대한 점유나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산업도 사실상 부재한 것들이죠. 네. 이제 이 관점의 변화에서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큰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차이나 패스트 트랙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네. 트럼프가 그걸 막아버린 거죠. 오히려 더 큰 규제를 해서 그냥 패스트 트랙 없이 가는 산업에서도 혀를 누르고 있는 형국인 거죠. 중국은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전공법이에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 자립의 관점이죠. 네. 그 안에서의 내수시장 역할론을 확대시키고 네. 외자 기업들이 차이나를 패싱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구도를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그림을 가서 어떤 변화가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새로운 전공법에 대한 전략은 주식시장의 역할론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상해 거래소에 커창판이라는 세컨보드 마켓이 생기고 창업반이라는 마켓이 심천에 생기고 네. 북경 거래소에는 OTC 장외 거래 마켓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에요. 왜 제가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냐면 국가 주석이 거래소에 세컨보드 OTC 마켓을 여는데 국가 주석이 코멘트를 했던 사례가 중국의 제가 이해하는 정책 기준은 되게 특이한 게 되죠.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커창판이나 이런 데 상장하는 애들은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들이에요. 네.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7대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있죠. 거기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게 보조금이 되는 거죠. 과열의 우려도 없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누가 사? 중국의 연기금들, 펜션, 개인기관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원천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R&D를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R&D를 평가하는 마켓이 있어줘야 돼요. R&D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보통 1상, 2상, 3상을 어떻게 나스닥에서 평가하는 줄 아세요? R&D 곱하기 10배의 PR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마켓이 있는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코스닥이 성장주 마켓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좀 작은 업체들이지 뭐. 그렇죠. 시가총액 네. 기준인 네. 거죠. 그리고 이런 세컨보드 마켓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홍콩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의미를 못 만들어내고 일본도 있으나 의미를 못 만들어내고 한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다 코스피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차트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23페이지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R&D와 나스닥의 시총인 거죠. 중국이 이걸 꿈꾸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네네네. 제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에 만약에 인덱스에 투자해야 된다면 커창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커창판의 ETF나 펀드를 사는 전략보다는 창업반 그리고 메인보드 내에서 정부의 구조적인 변화는 뉴 이코노미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정책을 사는 전략들의 수립과 네. 금융과 기술의 조합의 관점의 퍼즐을 중국이 왜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낯서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거나 여기에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전략을 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 금융시장의 볼륨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리고 높은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버블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온기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PVC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이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마켓의 볼륨이 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역할론이 구성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편에서 개혁이 완성된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종합해볼게요. 중국의 큰 관점의 변화는 저희는 3+1이라고 봐요. 3+1?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네. 내수, 기술 자립, 녹색. 녹색 성장. 예.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역할론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사실 중국의 인덱스를 투자하는 ETF보다는 뭐 사실 저희도 이제 자문을 시작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성장의 테마들을 잘 쫓아가는 액티브한 전략이 중국을 풀어내는 답일 거고 제 자랑 한 번만 하면 저희 작년에 사실 수익률이 좀 아쉬웠어요. 저도 작년에는 시장에 반성문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요? 아니요.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저희, 예, 저는 사실 글로벌이 메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중국이었어요. 작년이요? 네.
작년에 중국인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저희는 딱 세 가지 산업에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저희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오픈하니까요. 네네네. 저희는 전기차, 반도체, 그린에만 투자했어요. 네. 바이오는 안 하셨어요? 아니, 바이오도 그렇고 플랫폼도 안 하고. 그렇죠. 네, 떨어지는 칼을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아. 이제 저희가 이 산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플랫폼 산업을? 플랫폼과 연계된 산업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맨날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아쉬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이거 중국의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드릴 텐데 그 관점에서 이제 보자라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곱 가지 투자 테마를 그 세 가지의 큰 테마 중심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분화하셔서 네, 네. 거기 관련한 대표 기업들이요. 사실 이게 좁기 때문에 저희 네. 유니버스가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일곱 가지 테마가 뭐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린, 수소, 모빌리티 2차전지, 테크, 정부의 테크. 신형 인프라, 농업. 신형 인프라? 네. 이게 이제 첨단 산업 중심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인프라들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화나 서비스 관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방산과 관련한 산업도 저희는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신소재 방산 이런 산업들이 지금 저희 유니버스 내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들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최원성 연구 아시죠? 네네. 저랑 같이 10년을 넘게 있었던 친구인데. 너무 잘하죠. 네. 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차이나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전략도 글로벌 자산 내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고 중국을 어떻게 보고 중국에 대한 편입비를 결정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인 것들이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 많이 지루하신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중국의 뭐 인덱스 투자 이런 거는 지금 아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이 힘줘서 미는 산업 그 중에도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서 종목 잘 찍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은 그렇죠. 너도 나도 중국 투자를 하려면 그냥 뭐 지수를 사면 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죠. 그래서 종목을 잘 찍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드리려는 게 결론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건데 제가 가장 크게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건 중국의 투자의 가장 큰 가치는 이쪽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라는 어디요? 인덱스가 아니라 종목인 거죠. 업종으로 넘어가는데 그 업종을 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본 거예요. 제가 답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저희는 경제에 대한 구도와 그리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부분 그리고 G2의 분쟁이 심화되는 부분 그 안에서 중국이 장기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5개년에 대한 기획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기획에 대한 큰 그림은 5년의 달성률이 여태 평균 98% 정도 나와요. 그러면 5년을 달성하려면 투자가 언제 가장 많아야 되죠? 1, 2년 차에 가장 많아야죠. 네. 근데 작년 1년 차에 투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2년 차에 투자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사이클도 저는 조금 변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중국에서 어떤 로직을 만드는 건지 제 이야기들 듣고 따라하시기보다는 그런 관점의 어프로치를 중국에 한다면 미국만큼 중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은 항상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방송에 나와서 미국과 글로벌을 이야기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마켓은 그만큼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일부를 편입하더라도 지수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드리죠. 오늘 제일 그 아까부터도 제가 다른 질문 안 드리고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왜 선진국에서는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셨죠. 우리나라도 그 성장률이 매우 높은 시절에 주식 지수는 박스권이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성장이 높으면 다 같이 가지? 왜 지수는 박스권일까? 그 말은 지수 안에 들어있는 종목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도
못 가고 꼬라박는 기업들이 성장이 강한 시기에는 꽤 많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뭐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돈은 안 남는 거지. 자꾸 증자를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거 아닐까?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진국은 첫 번째 이야기. 예, 예. GDP 성장률은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랑 동행하지만 네. GDP와 매출 증가율은 순이익 증가율과 동행하지 않아요. 기업의 질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진도 상당히 중요해요. 고성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가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네. 마진율이 상당히 낮은 산업들이에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아주 낮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멀티플이에요. 밸류에이션이에요. 선진국 금리가 더 낮아요. 선진국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해요. 선진국이 훨씬 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주식은 자산 배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워렌 버핏도 증여를 하고 와이프한테 주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S&P500을 사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진국은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신흥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가는 EPS와 밸류에이션의 곱이잖아요. 근데 매출과 GDP 성장률이 EPS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라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건 금리, 배당, 예측 가능한 그리고 낮은 변동성인데 예.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그게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S&P 500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S&P 500을 이야기할 때 인덱스를 지금 사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은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마켓이에요. 정말 합리적인 마켓인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제 예상보다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딱 그만큼을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요. 그리고 EPS를 때리면 51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4600포인트, 5000포인트면 4500포인트면 기대수익률 10%의 마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흥국은 그러기가 어려운 마켓인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보면 예측 가능한 위험 자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인덱스를 얻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S&P 500을 월봉이나 연봉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연봉에는 배당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수가 매력적인 이유인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럴 걸. 그럴 걸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뭐 쉽게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제가 맞춘 거죠 퍼즐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보통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나 선진 대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전략의 어떤 우위를 만들 때 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고 저도 이제 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어서 인사이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다음에 한번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해 AI가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그 얘기 해주실 거죠? 따로 질문 안 드려도. 아 그거는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딱 그거 하나 메모해놨는데 그래서 뭐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에서 AI는 AI가 뭐가 좋아 그러면 AI 산업을 보시면 돼요. 중국의 자율주행, 중국의 핀테크, 중국의 산업자동화. 뭐 최근에 한국도 로봇 관련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텐데 저는 올해 되게 좋게 보거든요. 대한민국도. 근데 중국이 거기와 관련한 시세 분출이 작년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여의도 리서치에서 저희가 제일 잘 뽑고 싶은 거죠. 그리고 AI가 올해 좋을 것 같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도 AI는 화두였고 재작년에도 고민거리였고 앞으로도 성장할 분야는 맞는데 왜 올해는 AI가 AI 산업의 결국은 밸류체인의 최상단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기업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는 전략들이나 뭘 펴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요즘. 그렇죠. 공동부유의 규제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한 투자의 계획들이나 거기와 관련된 가치평가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이 산업을 포기할 거라고 저는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의 큰 변화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한 변화에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보다 거기에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로컬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보자라는 게 저희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주말에 보시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는 인덱스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냐. 중국을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들을 설명드릴 텐데 G2의 디커플링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G2의 디커플링이 뭐냐면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경기 회복에 나섰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돌아서는 구간에서 중국은 작년 6월부터 디레버리징을 해왔어요. 되게 재밌는 변화지 않으세요? 나머지 국가들은 미친 듯이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의 회복을 갔는데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경기의 하방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갔죠. 통화정책과 실물경기 모두가 디커플링된 거죠.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인계치 차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통화정책 정상화가 나오면 시장이 빠지님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애널리스틱인데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사자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그 다음 복원되는 장에서 뭐가 올라올 거냐는 거죠. 근데 저는 마켓의 컬러가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흥국의 차별화가 나올 거고 중국, 한국 같은 나라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회색과 파란색이 경기와 주가의 장기간의 상대의 그림인데 내려가면 당연히 중국이 안 좋은 거겠죠. 이걸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디커플링과 그 디커플링된 변곡점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에서 28페이지 좌측 이거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음영이 두 개가 있죠. 저 좌측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중국과 미국의 광유동성 M2예요. 2008년, 2012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유동성이에요. 그리고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 미국과 중국의 유동성이에요. 근데 유동성은 강한 장세를 만들어내지만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사이클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 저는 다른 변화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아까 제가 경제 차별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내년도 중국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중국의 이익 보시면은 작년에 이익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20%에 가까운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차트 보시면 최근에 남색이 상해거든요. 중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올드 이코노미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요거를 요 차트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중국의 개별 섹터의 EPS예요. CBMF 미래 12개월의 EPS인데 네. 이런 차트는 저는 되게 건방진 이야기 한번 하면요. 저는 월가보다 괜찮은 미국 전망 자료를 쓰고 싶고요. 중국 애널리스트를 베끼는 게 아니라 중국 애널리스트보다 더 좋은 자료를 쓰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네.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최원성 연구원이 이건 중국에 없는 데이터예요. 중국은 forward PR이 아니라 과거 PR을 보거든요. 네.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노가다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딱 세 가지 구조가 보이죠. 성장 산업은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생각보다 경기 민감주의 바텀잉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소비는 여전히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국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소비가 늘어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위험일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신흥국이 예전처럼 텐트럼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자금이 유출됐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이 차트 그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과 홍콩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면 후광통, 성광통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식에 대한 전환이나 그리고 새로운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어프로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다 바뀌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딱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제가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 개인 수급의 변화요. 중국인 개인? 네. 중국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지금 4-5%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은 결국 개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은 과거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그림자금융이에요.
GDP 7% 8% 성장하는데 예금 금리가 2%예요. 물가는 4%입니다. 예금에 넣으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죠. 네, 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그림자 금리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문제들을 겪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아직도 중국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30페이지 좌측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거든요. 금리의 흐름을 따라서 자산이 움직이는 건데 30페이지 좌측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중국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구간은 유동성이 창출되는 구간인데 네. 항상 그때마다 자산가격의 버블이 나왔던 거죠. 지금도 미국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들의 성장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긴축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는 것들인데 이게 재밌는 게 부동산 주식을 반복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정책 기조로 견고히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헝다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정책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금융 리스크와도 비교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우측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5% 8% 성장했던 나라의 수익률이에요. WMP가 이제 그 남색이 네. 이제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안전 자산들을 회색으로 그려놨는데 저는 주식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진행될 여지를 부동산의 큰 변화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실질금리 차트의 회색선이 뭐냐면 지금 A주 거래량이에요. 저는 이게 급격하게 와서 중국 정부가 버블을 만들 거고 장세가 만들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주식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도 진행돼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하면 네. 차이나 리스크요. 네. 분명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돼서 제 이야기가 궤변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을 좋게 보기보다 미국을 좋게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중국을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고 중국이 잘 될 거라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의 가장 큰 규모를 만드는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으니 거기에 성장의 가시를 먹고 싶은 거예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좀 시작하는 그림이었으면 저는 오늘 엄청 값진 일을 한 걸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 관점의 변화로 제 이야기들 읽어봤으면 좋겠고 네. 이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온 제 텔레그램에 공유를 했는데 네. 3% 뭐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네. 한번 열린 마음으로 중국이라는 자산을 이념에서 경제에서 벗어나서 네.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는 계기로 이번에 일이 있었으면 정말 네. 보람찰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제 중국은 제가 좀 해보니까 전에 해봤잖아요. 그 막 100주씩 사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모든 장이 그런지는 않은데 아마 어디서 그랬다. 아마 중국 본토 주식은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0주 단인가? 홍콩도 맞아. 그렇습니다. 홍콩 들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주 좀 테스트 삼아 뭔가 이렇게 좀 시험 삼아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럼 ETF 같은 거 없어요? ETF가 아마 지수라서 문제구나. 그게 대체로 그러니까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좀 방법들을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사실 저도 수익률을 항상 좋게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신한자산 운용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자문을 해드립니다. 그게 네. 아마 방송이 나올 때쯤은 상장이 될 텐데 중국 ETF요? 네. 그래서 중국의 정책 수혜 업종들을 벤치마크하는 커창판에 나머지 성장 산업들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석중이 찍어준 종목들로 담은 ETF? 아니, 저의 힘이 아니죠. 저희 팀의 노력인 거고 그 네, 성과가 됐어요. 큰 변동성 장세가 저희가 아래 위를 다 맞출 거라는 게 아니라 네. 중국에 대한 비중을 소규모로 늘리시거나 혹은 적정한 비중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런 액티브한 전략을 갖는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가 저희의 철학이에요. 우리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신한 뭐 사지 좀... 마. 사지 마. 잘 돼야 돼 그거. 아니 진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또 있고. 네. 현재 나와 있는 다른 ETF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 출시한 뭐 그게 거의 유일합니까? 같은 날 뭐 중국의 커창판을 이제 완전 패시브로 따라가는 그런 ETF들도 뭐 몇 개가 같이 상장되는 거 알고. 아, 저는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상품을 만들고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 아, 부분은 아마 뭐 언론이나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제 귀에 살짝 들려왔던 게 올해 2022년에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것 같다고 슬쩍 넘겨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 들리셨구나. 이유를 듣고 싶어서. 뭐 몇 번 와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냥 전략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내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국내 세미나를 많이 드리는데 국내를 보는 시각보다는 글로벌을 보는 사람이 국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예, 거거든요. 그 질문 때문에. 네.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그림은 아까도 살짝은 말씀드렸는데 이익 증가와 금리의 상승의 시속 게임에 들어가 있는 마켓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졌으니 이 우려를 겪어야 되겠지만 저는 4분기 이익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 미국의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완화될 것 같고 특히 오미크론 정점 확인 이후에 오미크론 때문에 나빠진 데이터보다는 오미크론 이후에 개선된 관점의 변화들이 시장에 시각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속 게임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래 봐야 될 펀더멘탈은 개인의 소비, 정부가 호주머니에 찔러준 돈으로 재화 수요를 하는 그림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는 경기 확장 사이클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사이클을 보는 거죠. 예. 그 투자와 민감한 사이클을 신흥국에서 본다면 신흥국 전반 커머디티 중에서 네. 저는 IT 관련한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 중간재를 만들고 경기의 바텀밍을 하고 괴를 같이 하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염원하는 이야기인데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5대 그룹사들 얘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PT를 한 적이 있는데 네. 3프로에서 네. 본격적인 구조 변화와 체질 변화와 관련된 투자들이 가속화되는 사이클이 전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해자되는 모든 우려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전 다 반영됐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 중국 바이콜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한국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네. 모시고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사지 마요. 분위기 좋은데 지금. 하지 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파트장님 모시고 이 중국 투자에 관한 새로운 우리의 인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 3프로TV와 함께 주기적으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